부산광역시 양정동 화지공원에 동네 정씨 정문도 묘가 있는데 그곳은 명당으로 불리며 그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때 풍수의 일가견이 있는 고익공이라는 사람이 동네 관리로 부임했는데 마을을 순시하고 돌아가는 길에 화지산 기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익공은 산기슭에서 잠시 쉬며 사방을 한참 둘러보더니 명당이기는 하나 참으로 아쉽다며 한탄스러워했습니다. 이때 그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동네의 호장 정문도와 정목 부자였는데 두 사람은 고익공의 말을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고익공은 화지산 기슭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되풀이했는데 정씨 부자는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 고익공은 경상도 안철사를 거쳐 수도인 개경으로 전출되었고 같은 해 정문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문도의 아들 정묵은 아버지의 묘지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몇 해 전 고익공이 명당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화지산 기슭에 아버지의 묘를 썼습니다. 그런데 묘를 쓴 다음 날 정목이 아버지의 묘소에 가보니 누구의 소행인지 묘지가 파헤쳐져서 목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목관을 다시 묻고 다음 날 찾아왔으나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정목은 대체 누가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는지 궁금하여 밤새 묘 옆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이 깊어지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깨비들이 모여들더니 화를 내며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목관을 묻었어? 적어도 금관을 묻어야지. 도깨비들이 묘를 파헤쳐놓고 어디론가 사라지자 정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이곳이 명당이라고 하지만 밤마다 도깨비들이 무덤을 파헤친다면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도깨비들의 말대로 금관을 묻으려고 해도 그것을 마련할 돈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목은 깊은 고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백발 노인이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깨비 눈에는 보릿짚이 금빛으로 보이니 그것으로 목관을 싸면 다시는 묘를 파헤치지 않을 것이오. 꿈에서 깨어난 정목은 날이 밝자마자 보릿짚을 구해 목관을 싸서 다시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정목은 아버지 묘 근처에 숨어 다시 지켜보았는데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나타나 또 아버지 묘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릿짚으로 싼 관을 보자 금관을 묻었으니 이제 됐다고 말하며 만족한 표정을 짓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아버지 묘 건너편에 있는 괴시암이란 바위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고 그날 이후 도깨비들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터가 효험이 있는 건지 점차 생계가 유복해지기 시작한 정목은 개경에 있는 고익공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정목의 인사를 받은 고익공은 그를 대접하며 그간의 일을 물었고 정목은 아버지가 작고한 사연부터 묘를 화지산에 모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안색이 돌변한 고익공은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묘를 썼냐고 대노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정목은 어리둥절하였는데 잠시 후 고익공은 하인을 시켜 그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 묘를 쓸 때 혹시 이상한 일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정목은 그간의 일을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목의 말을 들은 고익공은 그제서야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동네에 있을 때 화지산의 산세가 뛰어나 명당으로 보았는데 건너편 괴시암의 사기 때문에 자손 중에 역적이 나올 우려가 있어 아쉬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목이 그곳에 묘를 썼다고 해서 쫓아냈으나 잠시 생각해보니 그의 눈에 사기가 없길래 다시 불러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고익공은 역적바위 괴시암이 깨졌으니 이제 화근이 사라졌다며 기뻐하였습니다. 정목은 과거에 급제하고 고익공의 딸과 결혼하여 내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새 아들이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명문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정광필과 정태화 등 명제상을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정승 17명, 대제학 2명, 공신 4명, 판서 20명, 문과급제자 198명을 배출하여 그 명성을 더욱 드높였다고 합니다.